2023년 1월 3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민주당이 아주 졸렬한 정치를 하네요. 열상이냐 자상이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한때 목소리를 아주 높였던 게 반일을 외칠 때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물이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윤미향 같은 사람 탈당은 하긴 했지만 뭐 위안부 문제 가지고 일반을 욕하고 또 문재인은 지소미아를 뭐 폐기하니 뭐 어쩌니 그러고 일본하고 관계를 어쩌고저쩌고 많이 떠들었잖아요. 반일파리 했던 게 민주당, 이재명도 물론 빠지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피습 정치 하는 꼴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일본을 이길 수 있겠어? 하는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처신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민주당 간부들을 보면서 야, 이재명도 민주당에서는 이용당하겠구나. 민주당 저 패들이 적당한 때 이재명을 이용하다가 때까지 이용하다가 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예측입니다. 자상 열상 논쟁, 열이라고 하는 건 찢어질 열. 우리가 뭐 축구하다가 쫙 미끄러지면 피부가 찢어지잖아요. 까지잖아요. 그거 열상. 뭘로 쿡 찔리면 자상. 근데 이번에는 뭐 흉기로 찔렀으니까 찔렀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 동영상 보니까 여기를 안 노리고 여기를 노리더라고요. 그래서 상처가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옛날에 한참 취재할 때 전문적인 킬러들 얘기 쭉 들어보면은 아, 살벌하죠. 그냥 탁탁 한 번에 해버리는데. 뭐 그건 그렇고. 자,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에 와서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는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할 필요가 없죠. 서울대 명예가 창피하지. 환자가 왔으니까 받아는 주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브리핑을 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영입한 인재라고 당 영입 인재라고 하는 사람이죠. 흉부외과 전문의 강청희 전 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표는 열상이 아니라 자상이다. 찔린 거다 이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안정이 당분간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소방은 사건 일어나는 날 이재명 대표는 1.5cm 열상을 입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나 소방이 의료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그들도 현장에 가서 숱한 자상과 열상에 있는 현장을 많이 본 사람들이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뒤집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강청이 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출신 영입 인재께서 열상은 명백한 가짜 뉴스다. 내 경정맥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됐다. 아, 내라는 안 냈자고 경은 목이란 뜻이고 거기 정맥, 목에 있는 정맥 9mm 이상의 깊은 상처가 있다. 9mm. 9mm가 깊은 건가요? 우리 이거 저도 이렇게 자전거 타다 무릎 깔아 보면 되게 아픈데 그거 몇 미리 될 걸 몇 센치까지는 몰라도 그거 자상이라 그러나? 뭐 어쨌든. 그리고 내 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경동맥 쪽 작은 혈관에도 활동성 출혈이 관찰된다. 아, 피 많이 나오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술장에서 측정한 상처 깊이는 1.4cm였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2cm 정도 자상으로 보는 게 맞다. 자기 해석이네. 열상과 자상은 상당히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는 서울대 병원 외상 외과 기록에는 2cm로 적혀 있다. 2cm든 1.5cm든 뭐든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걸로 정치를 하는 게 웃기는 거죠. 자상과 열상은 자상은 그냥 쿡 찔린 거, 까진 거 이 차이입니다. 그 동영상 보신 분들은 그 테러범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보시면 대충 아실 거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옳다구나 하고 떡봉김에 제사 지내고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민주당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법원이 아예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8일 날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사건, 이재명 피고가 출석해야 되죠. 공판 기일을 22일로 연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는 대장동 위례 성남 FC 백현동 의혹 사건도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9일 날이 원래 재판 기일인데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판부가 하고 있는 백현동 의혹, 김문기 그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이죠. 거기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도 19일 날 잡혀 있는데 이것도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줄줄이 연기가 되면은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열리는데 총선 전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민주당으로서는 불감청위원장 고소원시다. 정말로 바라고 바라던 바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크게 다쳤다. 함부로 쓰지 마라. 이렇게 겁을 줘야 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재명 씨가 지난번에 정치는 작전으로 할 수가 없다. 예, 맞습니다. 맘대로 안 됩니다. 작전은 내가 짜지만은 그 계획대로 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정치판에 나온 사람들, 공직자들,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좋아하는 쪽으로, 국민이 발전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게 되면 독재자가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거는, 해온 거는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반일파리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많습니다. 윤미향이 나와가지고 한 건 대표적이고, 뭐 문재인이 워낙해서 관함식 때 일본 함정도 못 오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대니 태극기를 걸었는데 대니 태극기 걸었던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된 그런 불쌍한 나라죠. 그런 태극기를 왜 걸어? 하여간 반일을 하려고. 그리고 뭐 홍범도 유해를 갖고 올 때 큰 쇼를 하고, 홍범도는 소련군에 가가지고 소련을 위해 충성한 소련 군인인데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독립운동 한 번 한 거 가지고 평가해 줬으면 됐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반일파일 철저히 했는데, 저는 그런 일본한테 진짜 대한민국이 이기려면 대한민국이 진짜 강건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벌써 1910년이니까 벌써 100년이 넘었네요. 114년 전에 일본한테 왜 잡아먹혔어요? 그거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훨씬 더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이재명이처럼 뭐 가짜 단식을 하거나 요거 좀 다쳤다고 측근들이 보호하고, 이거 딱 보게 되면은 진시황을 둘러싼 조고가 떠올라, 조고가. 호가 호위하는 세력들이 떠올라. 저는 계속해서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도 그렇고, 이거 좌파들의 아바타로 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배우가 필요한데, 배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보호받으면서. 그들은 국민들이 자기한테 존경 안 하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적당한 사람 내어서 하는 건데, 이번에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우리 선조국가인 대한제국하고 조선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다가 일본에 먹혔습니다. 그랬으면, 그런 일본을 잡으려면 이재명처럼 대한민국 이끌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간신배들을 탁 쳐내고 치고 나와야지. 일본은요, 메이지 이후에 일본은 어땠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올해인가? 작년인가? 하도 세월이 빨리 가니까 잘 모르겠다. 22년도인가요? 아,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지원하다가 암살됐죠. 그때 일본에서는 아베를 아는 사람이 억울하다, 눈물이 날 지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다미빵이 아닌 정치연설 현장에서 최후를 맞는 게 뼛속까지 정치인인 아베다운 죽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게 일본 실력자들의 의견입니다. 이재명 씨가 대한민국을 개조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이런 테러 한번 당했다고 해서 어이쿠 하고 뭐 헬기 타고 구급차 타고 서울대병원 쫓아올 게 아니라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래,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어떻게 하겠어.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여기 얼굴에 칼을 맞았을 때 뭐 자기 발로 걸어갔고, 그리고 그 다음 선거구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정신을, 정줄을 안 놓잖아요. 보호받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강인함이 있어야지. 그래야 국가가 바뀌지. 이 아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일본이 우리를 앞설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거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의 라이벌이, 이토의 라이벌이 오쿠마 시게노부입니다. 오쿠마는 이토에 이어서 일본 대일본 제국 때 총리를 한 사람이죠. 둘이 아주 라이벌입니다. 오쿠마 시게노부는 와세다 대학 창립자로 보시면 제일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그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 조도현 대학, 그 다음에 게이오 대학은 일본에서 유명한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 천엔짜린과 화폐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네. 그 이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사살됐을 때 오쿠마 시게노부는 자기의 정적이잖아요. 속으로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얼마나 멋진 죽음이냐. 나는 혁명가라면 저런 죽음을 받는 게 맞지. 나는 다다미방에서 죽을까 걱정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정치를 하다가 아베처럼 죽어야 그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쿠마 시게노부가 나는 다다미방에서 죽을까 걱정이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나 오쿠마가 나올 때만 해도 이제 개화가 막 시작된 어느 정도 온 단계죠. 근데 초기에 일본의 그 막부, 독과 막부를 무너뜨리고 근대정화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저항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 봉건을 떨어낼 때. 그때 일본에서 그게 이제 그들은 막말,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하는 유신이기 때문에 막말 유신기라 그러는데 18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로 보죠. 이때 우리는 진짜 조선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죠. 그때 일본 총리 이나오스케, 또 학자인 사쿠마 쇼진,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사카모토 류마, 일본이 분할되는 걸 막아냈다고 하는 사카모토 류마, 숱한 사람들이 암살이 됩니다. 거리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을 잡아먹으러 오는 겁니다. 조선을 잡아먹으러 올 때 바로 대한제국을 잡아먹으러 올 때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오쿠마 시게노부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대한민국은요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일본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잡아먹고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사이에 일본이 메이지 천황 시대가 죽고 대정 천황이 들어서죠. 그래서 대정 때는 민주주의가 꽃을 핍니다. 지금 우리처럼 여야가 정권 교체가 막 이루어져요. 정당 정치가 이루어져요. 그래갖고 어느 정당이 이기면은 경찰을 자기네 사람으로 싹 바꿔버려. 그래서 이쪽 정치인들을 탄압해.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그 대정 데모크라시라 그랬는데 그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육공 헌법 체제에서 단임제에서 굉장히 혼란받는 것처럼 많이 봤습니다. 그때도요, 일본의 하마구치 오사치 총리가 총격을 받습니다. 왜 받느냐? 영국에서 해군 군축회담이 열렸습니다. 군축회담에서 각 나라가 너무 무기를 많이 가지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희는 요만큼, 해군배를 요만큼만 가져라 서로 확정하는 건데, 이 결정에 따르면 미국하고 영국이 더 유리하고 일본은 덜 유리한 거죠. 이게 불만이라서 이 총리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살해는 안 됐습니다. 나중에 좀 있다가 이제 알타가 죽긴 하는데 왜 하는가 하면은 그때 일본 헌법, 대일본 제국 헌법에 따르면 통수권은 천황한테 있다. 그래서 이 군 문제를 다루는 거는 천황이 해야 된다는 해석을 하는 놈들이 있어서 우익이 테러를 한 거죠. 그런데 원래 조약 사항은 외교부가 하게 돼요. 이게 좀 일본 역사에서 좀 애매한 거예요. 일본이 소련하고 중립조약 맺은 거는 외교부가 맺었어요. 근데 그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추축국 동맹은 일본 군부가 맺은 겁니다. 일본 육군부의 무관이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과의 조약은 외교부로 한다고 하는데 군사에 대한 조약은 군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이긴 한데 바로 이런 거 가지고 일본선은 이렇게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겪으면서 일본도 뒤뚱뒤뚱하면서 그러나 정치인들이 맞섰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대정 데모크라시 때 가장 유명한 게 일본 해군 장교들이 일으킨
그 쿠데타성 그 총리 암살이 있었죠. 이들이 일본 총리, 그때 찰리 채플린이 일본에 와가지고 이 총리를 만난다고 하다가 그게 불발이 돼서 총리가 집에 있을 텐데, 관저에 있을 텐데, 일본 장교들이 총리 공간에 총으로 난입하죠. 총리는 이누카이 쓰요시 겁니다. 77살.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때로는. 총으로 돌아서 하니까 이 총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놀라지도 않고, 이봐 젊은이, 총은 언제라도 쏠수 있으니까 내말좀 들어봐. 이러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장교가 너랑 대화할 필요 없다. 문답 무용. 질문과 답변은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바로 총을 쏩니다. 총을 맞았죠. 근데 그때 총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봐, 9발 쐈는데 3발밖에 못 맞췄어? 훈련이 안 됐군. 이 변인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이랬어요. 대정 데모크라시 혼란 때도 이렇게 배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10년 후에 2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윤미향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문재인, 일본에 맞서자 많이 떠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본인들한테 딱 강한 테러가 들어오니까 이재명 씨는 꼭꼭 숨었고 서울대병원은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에서 영입한 의사 출신 사람이 나와서 크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하는 반일 파리가 성공할 거라고 봅니까? 이건 표박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본 굉장히 우습게 보는데 미시마 유키오 사건을 아실 겁니다. 1960년대인가 일본에서 운동권 단체들인 전공투가 우리 뭐 전학년 같은 거지 80, 90년대 굉장히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미시마 유키오 일본에서는 당시 노벨문학상 후보로 꼽혔던 가장 인기 있는 작가인데 그 친구들하고 운동권 선수들하고 같이 붙어서 대담도 하잖아요. 뭐 그게 과장됐다 어쨌다 하는데 그 정도. 그리고 나중에 이 미시마 유키오는 일본 자위대가 아닌 정식 군대로 만들어야 된다면서 본인이 할복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성장을 했던 겁니다. 지금 한국이 일본을 이기자 그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재명 뒤에 민주당에는 저와 같은 또래 386 그들이 다 혁명을 노래했었습니다. 저 역시 혁명을 노래했었고 저도 한때는 무정부주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혁명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송영길 씨가 망치로 맞았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하는 게 혁명이잖아요. 근데 이 혁명가들이 나이가 들고 뭐 하다 보니까 한동훈 씨 말대로 특권 계급층이 된게 맞아요. 목숨을 안 걸어. 이재명 씨 그거 찔렸다고 저렇게 보호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혁명가 아니야. 사이비야, 사이비. 정청래 진짜 웃겨요, 정청래 의원. 뭐, 가족의 요구에서 서울로 옮겼다? 야. 아, 내 노래니까 구급차하고 119 헬기 탄 거, 돈. 민주당의 피습정치 이렇게 째째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이기겠습니까? 저는 이들이 집권기에, 그리고 최근까지 반일파리 한 거를 너희 목숨도 걸지 않고 하는 반일파리, 국민들을 오히려 사지로 몰아서 국민들이나 싸우라 하는 내 뒤를 따르라가 아니라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그런 비겁함이 아닌가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재명의 피습 정치를 보면서 저희 분석입니다. 감사합니다.